새누리당 이장호 최고위원이 충청 대망론 실현을 위한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중앙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최고위원은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고위원 선출과 관련해 지역 당원들과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앞으로 충청 대망론이 실현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충청권 선거인단이 전체 인원의 10%가 안 되는 것을 언급하며 향후 지방선거에서는 당원 중심의 후보 선출과 책임 당원이 중심이 된 후보 선출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